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은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 이제 엔비디아가 어떻든 간에 관계없이 AI의 의미를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인터넷 혁명을 능가할 정도의 새로운 도전이죠. 이게 이제 아르투르 맨슈 미스트랄 AI 창업자. 여러분 이런 AI 관련된 그런 것에 관해서는 유럽이 전멸입니다. 유럽 회사가 거의 없죠. 그런데 저도 놀란 것이 거대 언어 모델의 프랑스의 모델이 있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지금 이야기하는 미스트랄 AI입니다. 오픈 AI에서 근무하던 사람이 나와가지고 만든 회사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이야기 들어본 AI는 인터넷 혁명 이상의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아직 초기 단계로 본격적인 경쟁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게 뭐 모든 것이 다 탑재가 되겠죠. 그죠? 대규모 언어 모델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소규모 언어 모델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가전제품 같은 데 다 탑재가 되겠죠. 집에 예를 들면 뭐 그런 이동하며 청소하는 로봇이 있으면 지금은 프로그램된 걸로 움직이겠지만 이제 그 안에 여러분들 소형 AI 칩이 이름 탑재가 되게 되면은 주인의 취향이나 이런 거 맞춰서 여러분들 다 청소를 해 나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메시지에 우리가 직접 프랑스 파리에 열렸던 비바테크에는 참여 못했지만 이 양반들이 던지는 메시지 보시기 바랍니다. AI는 인터넷 혁명 이상의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아직 초기 단계로 본격적인 경쟁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투자할 여력이 있는 분들은 더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죠. 이제 이분이 맨슈 미스트랄 AI 창업자. 대규모 언어 모델과 관련해서는 거의 유럽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이죠. 저도 여러분들 이 방송 준비하면서 조금 놀랐거든요. 야, 프랑스에도 이런 기업이 있구나. 그런데 성능이 아주 뛰어납니다. 오픈 AI사와 필적할 정도로 여러분들 성능을 갖고 있는 것이 지금 미스트랄 AI가 만든 대규모 언어 모델이죠. 보시게 되면 미스트랄 AI는 70억 개의 매개 변수를 가진 LLM인 미스트랄 7B. 70억 개니까 뭐 게임이 안 되죠. 미국에 비하면. 미국은 뭐 500억 개, 5천 개, 1조 오픈소스 다 공개를 했네요. 자, 구글 딥마인드 출신인 맨슈 이분이 아니 오픈 AI가 아니고 여러분들 구글 딥마인드 출신이에요. AI 유럽의 AI 독립. 어제 김정호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의 큰 기업들 삼성이나 LG는 자체 거대 언어 모델을 구축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도 그런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다음 이제 프랑스가 AI 경쟁에서 미국과 중국보다 뒤처졌고 이런 데서 이제 그 큰 희망이 되고 있는 거죠. 이 양반은 이제 아마 로빈 리라는 바이두 창업자입니다. 미국 기업들이 LLM을 비롯한 최첨단 기초 모델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면 중국에서는 이미 수백 개 기초 모델을 개발했지만 향후 AI 시대의 킬러 앱, 슈퍼 앱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항상 이 중국 사람들은 상업화에 능숙한 것 같아요. 상용화에. 그래서 저도 굉장히 예의주시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은 큰 기업들이 거대 언어 모델, 기초 모델을 개발하는 데 굉장히 주력하고 있지만 중국은 장사를 어떻게 할 건가 그걸 돈을 어떻게 벌 건가 그걸 주목하는 겁니다. 그대로 딱 적응하지 않습니까?
중국은 킬러 앱과 슈퍼 앱에 돈 버는 부분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이두. 그러니까 이렇게 짧은 기자들이 이렇게 필터를 해가지고 내는 이야기지만 참 AI 분야에서 킬러 앱은 전 세계적으로 아직 등장하지 않았다. 이제 킬러 앱이 등장하게 되면은 훨씬 더 활성화될 거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분도 엔스로픽 CEO죠. 미국의 뭐 아마존이나 이런 빅테크들이 많은 돈을 투자한 AI 스타트업인데 이제 이 특히 엔스로픽이 만든 그런 AI는 한두 번 제가 돌려봤는데 특히 안전을 중시하는, 예, 안전을 중시하는 그런 쪽에 굉장히 이렇게 관심을 많이, 예, 이 엔스로픽은 여기 오픈 AI 출신 다니엘라 아모데이 남매가 지나치게 상업적인 AI 개발에 나서고 있다면서 반기를 들고 회사를 뛰쳐나와서 만든 회사로 알려졌다. 이제 구글의 창업자인 에릭 슈미트는 AI 개발에 뒤처지면 유럽이 비극이 될 것이다. 그래서 어제 김정호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의 그런 큰 기업들이 자체 언어 모델 개발을 통해 가지고 AI 독립을 해야 종속적인 관계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주장은 대단히 제가 볼 때는 의미심장한 한국에서는 유일하게 네이버의 하이프클로바 정도가 지금 나와 있는 거죠. 자, 이 참 여러분들 보시면은 짧은 문장이지만 핵심 메시지는 이제 시작 단계고 인터넷 혁명을 능가할 정도고 미국은 LLM이란 기초 모델 개발에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지만 중국은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운용하는 돈을 버는 킬러 앱이라든지 애플리케이션 앱에 훨씬 더 관심을 갖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